안녕.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생일이네요, 벌써. 아, 내 폰으로 댓글 봐야겠다. 잠시만요. 아이고. 생일이네요, 여러분. 일단 케이크 있는데. 아, 안 보이네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좀 쑥스럽네요. 아이고, 생일이라고 뭐라고 제 생일이 이렇게 또 아이고 쉽지 않네. 쉽지 않네요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울 줄이야. 생각보다 꽤 부끄럽네요. 어제 멤버들이랑 12시쯤에 회사를 가가지고, 한 11시쯤에 가가지고, 12시 되자마자 또 생일 축하를 받았거든요, 멤버들한테. 조금만, 한 30초만 기다립시다, 여러분. 아직 못 들어온 러비티가 있을 수 있으니. 민희가 있어서 매일 생일이야. 남편 생일 축하해. 미역국 끓여놨는데 언제 와? 저 남편인가요? 오늘 되게 살짝 염색했어요 오늘. 뿌리 염색했거든요. 두피가 울부짖네요. 두피가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 벌써 생일이,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네요, 여러분. 뭐 한 게 없는데, 한 거 없는 건 아닌데 되게 시간이 진짜 쉴 틈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제 만으로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려고요. 저 요금제를 아직 못 바꿨어요. 오늘 뭐 하느라 일하느라 요금제를 못 바꿨거든요. 그래서 네, V앱이 끝나고 바꾸게요. 기쁘네요. 요금제 바꿀 수 있어서 기쁘네요. 일단 다시 아니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 많은 러비티 여러분, 그리고 또 네,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는 제가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많은 팬분들에게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는다는 게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생일 축하 받는다는 게 조금 저한테는 아직 좀 부끄러운 일이라서 고맙습니다. 쉽지 않네요. 오늘 돈가스 먹었어요. 러니 형이랑 돈가스 먹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 되게 부끄럽네요. 부끄럽네요. 살짝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아 왜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옛날부터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사람 성격이 쉽게 안 바뀌니까. 우리 러비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많이 답답하더라도. 멤버들이 뭐 선물도 주고 뭐 그랬죠. 가장 다 좋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태영이가 목걸이를 줬는데 어제 연습실에서 목걸이를 줬는데 저한테 심플 이즈 베스트라면서 저한테 이거 형 차면 끝나 막 하면서 저한테 줬거든요 목걸이를. 제가 그 연습하느라 그니까 마지막에 이제 챙겨야 되니까 잠깐 옆에다 두고 케이크랑 옆에 두고 집을 가야 되니까 딱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태영이가 저 멀리서 계속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하고 딱 눈이 마주쳤는데 아 왜 목걸이 안 챙기느냐 뭐 그런 오해를 샀었던 어제. 당황했습니다 저. 챙기러 가는 길에 딱 그랬어가지고 형 내가 봤을 때 안 챙길라 그랬어. 그러더라고 태영이가. 태영이도 역시 영락 없는 막내는 귀엽습니다. 네, 케이크 맛있더라고요. 어제 세림이 형이 사실 저 봤거든요. 집에서 나가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다 챙기고 근데 세림이 형이 뭘 주섬주섬 챙기는 거예요. 막 옷에다가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봐버렸어. 근데 그거를 박스를 봐버렸어. 근데 애써 못 본 채 했습니다. 못 본 척 연습실 가서 그냥 저기 구석 가서 휴대폰 한 척 하다가 걸렸어 나한테. 아 근데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내가 나간 줄 몰랐었나 봐요. 나 막 옷 입고 있느라. 세림이 형 바보야. 오늘 고백데이라고요. 9월 17일이 원래 고백데이 아닌가? 아닌가요? 많이 들었던 것 같지?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그랬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뭐 생일 체크리스트가 있네요. 뭐 간단하게 적으면서 소통하면서 해보죠. 좀 이따 하고 일단 좀 읽어봐야겠어요. 오늘 뿌염했습니다. 하얗죠? 염색해서 그런지 오늘 좀 살짝 그거다. 기가 빨려요. 염색할 때 힘을 다 써버렸어. 오늘 TMI. TMI. 뭐 한 게 없네요 오늘. 오늘 돈가스 먹었습니다. TMI. 머리가 더 하얘졌죠. 두피가 살짝 마비 온 것 같아. 옛날에 염색하다가 걸렸었는데 아빠한테. 옛날에 중학생 때 친누나랑 염색했거든요. 집에서 염색약 사가지고 갈색 염색이었는데 근데 그때 누나만 걸렸어. 난 안 걸렸어.
왜냐면은 그때 누나가 염색을 하고 나서 남은 걸 이제 남은 그걸로 이제 염색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누나는 더 진하게 나왔고 그래서 난 남은 걸로 했으니까 좀 부족해가지고 다 못했는데 누나만 걸렸어. 그래서 누나만 혼났어요. 나는 그냥 어디 가면 자연갈색이라고 하고 다녔죠. 선덕 선생님, 민희 너 머리 뭐야? 자연갈색입니다 선생님. 그래.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뭐 다 그런 거죠 뭐. 근데 첫 염색이었어가지고 되게 꺼려하긴 했는데 그래도 겸사겸사 막 완전 블루 막 그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이었습니다. 재밌었어. 아빠가 나 염색한 거 모르더라고. 요새 또 활동이 얼마 전에 끝나가지고 이제 되게 회복 기간이라 해야 되나요 여러분? 휴식 시간을 좀 가졌는데 사실 막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고 어제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12시에 연습을 나온 거니까 어제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오랜만에 하루 종일 쉰 날 그런 날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집에만 있었네요. 그래서 누가 제 눈이 알아서 떠지기 전까지 자고 오랜만이었어요. 그런 기억이 안 나네요. 뭐라 할지. 머리는 사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막 집에서 자를 순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막 원빈 선생님처럼 막 거울 와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저한테 힘은 없다는 거. 생일인 게 좀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사실 실감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실감이 날까? 아, 나 생일 그거 제일 먼저 축하해 주신 분이 원진영 아버지세요. 원진영 아버님이 카톡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장문의 편지를. 진짜 정말 되게 뭐라 하죠? 여기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사회생활을 너무 일찍 시작해가지고 되게 힘들어서 아마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제 가족을 사실 보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때마다 이제 원진이 형 집에 놀러 갔었는데 자 아빠처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죄송하고 감사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의 진짜 한 주마다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일요일에 쉬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연습 끝나고 가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어쩌면 저는 계속 가족이 그리웠나 봐요. 가족이 그리워서 그랬나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조금 외로웠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저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없었고 무너지기가 정말 좋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기 쉬울 때였는데 이렇게 우리 멤버들 또 멤버들의 부모님이 있어서 이렇게 항상 뵈면서 깍듯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부모님들한테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아직 못뵌 부모님이 꽤 있어가지고
원진이 형 부모님이 원진이 형 집을 한번 갔었는데 최근 일인데 너무 재밌으세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원진이 형이 딱 아버지를 진짜 엄청 닮으셔가지고 닮아가지고 가면은 아 원진이 형이 원진이 아버님이랑 성격이 똑같구나 싶었어요. 그냥 딱 보면서 둘 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역시 타고나는 거였네요. 여러분들은 안돼 아마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도 조금 일찍 사회에 내던져진 것 뿐이지 이제 20살이면은 뭐 누가 됐든 사회 초년생이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소리죠? 모르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 정리가 잘 안 돼요. 멤버들이 다 좋은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뭘 많이 막 하지 말아달라고 말을 해놔가지고 선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죠. 형준이가 그거 해줬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랑 가서 과일 먹으라고 그 과일 세트를 보내줬더라고요. 추석이니까 이제 되게 고마웠다. 원진이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멤버들이 뭘 챙겨주는지 다 말해야 되니까 다 정말 소중하고 좋은 거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일 소원. 생일 소원은 우리 멤버들이랑 오래오래 잘 활동했으면 좋겠네요. 오래오래 우리 러비티 여러분들 건강하고 뭘 해야 되죠? 제가 되게 좀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멤버들한테 많이 기댔던 것 같아가지고 진짜 많이 기댔어요. 원진이 형한테도 그랬고 누구 하나 빠질 거 없이 그러니까 지금 같이 팀하고 있는 거니까 되게 사이도 되게 좋고 저는 정말 뭐 다른 팀도 좋겠지만 저희 팀이 진짜 사이들이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우리 멤버들 많이 이뻐해 주시고 저도 이뻐해 주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린 팀이니까요. 다음 거 뭐 나올까요? 다음 거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좋고 멋있는 거 했으면 좋겠다. 20살의 목표. 근데 사실 20살이 된 목표보다는 원래 딱히 막 20살이 뭐가 많을 줄 알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뭐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뭐가 없어요. 뭐 그냥 뭐 20살 때도 똑같이 그냥 집에 있고 게임 할 건데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사실 20살의 목표보다는 그냥 크래비티로서의 목표는 팀이 많이 알려져서 정말 불화설 없는 팀? 그건 좀 너무 그렇네요. 아무튼 그런 사이라는 걸 좀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많이 보여주고 싶고 사실 저희의 일상을 다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가 항상 있지는 않으니까 저희한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쉽지 않네요.
댓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항상 열심히 해야죠.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다이빙 뮤비 비하인드. 다이빙 찍을 때 되게 웃겼어요. 그 상황이 다이빙 찍을 때 그것도 같이 했거든요. 그 게스페랄 그 풀 버전 이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걸 같이 했는데 이제 셀프캠을 저희한테 지어주고 한 세 번 정도 했어요. 이제 멤버마다 이제 진 사람들을 바꿔서 하고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웃긴 장면이 많았는데 그게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다. 좀 태훈이가 아 태훈이가 진짜 웃긴 거 잘하고 막 생각하니까 또 웃기네요. 또 게스페랄 그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되게 그날 엄청 혼났는데 혼났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물을 봐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막 멤버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해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에 막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군무신이 있긴 했는데 그걸 먼저 찍고 나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찍자 였는데 군무를 찍기 전에 이제 막 세림이 형이랑 정모 형이랑 막 빠지는 거예요. 막 물에 장난치다가 그래서 정말 그래도 일단 일하러 간 거였으니까 근데 또 진짜 저희끼리 그렇게 가는 게 처음이라서 또 그렇게 신날만 합니다. 나도 원래 막 앉아있는데 그때는 놀러 다녔어요. 물총 들고 멤버들 쏘러 다녔어요. 초딩 영어 우리 초딩이에요. 피디님이 진짜 고생하셨던 것 같네요. 피디님이 그래서 그 중간에 그거 나간 것 같던데? 비하인드 캠에? 나갔나? 나갔겠죠? 내가 본 것 같아요. 그 세림이 형이랑 빠진 거 원래 보는데 그때 뭐 했나? 제가 안 본 것 같아요. 원래 좀 찾아서 보는 편인데 그때 막 뭐 공가지로 갔다가 막 빠지고 재밌었습니다. 신날만해요. 우리끼리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사실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집이 짱이죠. 집이 안전하니까. 빠진 거 빠질 때 뭐 다이빙 나오지 않았나? 그렇죠. 햇볕 애플워치가 궁금하신가요? 오늘 생일이라서 차봤습니다. 생일이라서 찼습니다. 원래 잃어버릴까봐 잘 안 하는데 생일이라서 찼습니다. 성민이 거 게시물을 봤냐고요? 아직 다 못 봤어요. 원진이 형 건 봤다. 저한테 허락 맡으러 왔었거든요. 근데 멤버들이 다 허락을 맡으러 오니까 그냥 올리라 그랬어요. 알아서 좋은 거 올리라 그랬어. 이거 딜레이가 있나 보다. 아 맞네. 우리 썸패도 썸머 패키지? 그때도 받아갔네요. 그때 나 근데 그때 좀 심심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일하러 갔고 그리고 제가 방 독방이었어가지고 되게 생각보다 외롭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뭐냐 독방을 한번 말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키를 방에다 두고 오늘 잠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방 키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잠깐 다른 방 가 있으라 해가지고 애들 방에 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랬습니다. 다른 방 가서 누워 있었어. 키를 두고 나와 버렸어. 왜 그랬을까? 안 돼, 살짝 그런 거 같아요. 나는 나중에, 진짜 나중에는 숙소 독방을 쓰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여행을 갔을 때는 굳이 독방을 쓸 필요가 있나. 그쵸. 일단 놀러 간 거니까. 놀러 가는데 물론 그 쉴 수 있겠지만 놀러 가는데 독방 쓰면 되게 외로운 거 같아. 경험담 한번 가보니까 그런 거 같아. 되게 외로운 거 같아. 그래서 되게 그때 게임기 들고 왔거든요. 게임기 들고 가서 그냥 게임만 했어요. 쉬는 시간 있을 때 그냥 침대에 누워서. 네, 그렇게 하루 종일 하니까 다 깼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해버리니까. 네, 멤버들도 이제 각자 방 사람들이랑 놀아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혼자서 열심히 게임했네요. 아 맞네, 미니모 축구박스도 했네. 뭐 많이 했네요. 미니모 축구박스 비하인드 아직 다 안 올라갔죠? 아직 다 안 올라갔구나. 그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네, 비밀입니다. 첫 번째 곡을 할 때 시선 처리가 상당히 불편했어요. 눈을 마주치고 하니까 가사가 까먹더라고요. 정말 잘생겨서 그런지. 잘생긴 사람 보면 기억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까먹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그래서 안 되겠다. 정모 형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더 옆을 봐가지고 여기를 봤어. 나 왜 못 보겠던데? 아니 근데 그렇게 뭐냐, 사랑곡이잖아요. 아닌가요? 그쵸, 사랑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남자 둘이서 사랑곡을 부르자니 이렇게 좀 공감이 되지 않았다. 그랬던 것 같네요. 일단 근데 뭐 러비티 여러분들께서 러비티 여러분들께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좋아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녹음할 때 재밌었어요. 근데 이 노래를 할 때 그때 녹음실에 갔어가지고 이제 녹음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그날 아마 음방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활동 중에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젖은 머리 했었어요. 젖은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머리였는데 이게 젖은 머리에서 헤드셋을 쓰니까 젖은 머리 그게 다 묻는 거예요 헤드셋에. 그래서 한번 부르고 닦고 한번 부르고 닦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하나 곡 더 있는데 그게 진짜예요. 그게 모르겠다. 근데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긴 한데 또 정말 있는 힘껏 다해서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었다고요? 아이고 몇 번 많이 촬영하긴 했는데 그게 제일 괜찮았나봐요. 아 다음 거 걱정되네. 나 그거 이제 올라왔다고 말해줘가지고 멤버들이 아 그래요? 한번 봐볼까 했는데 한 10초 듣고 껐어요. 못 봐. 못 봐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러니 형이 와 엄청 칭찬해줘서 기분 좋았습니다. 그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좀 막 거실 가가지고 괜히 냉장고 한번 열어보고 그랬는데 러니 형이 미유야 너 왜 이렇게 잘했어? 그러는 거 갑자기. 그래요? 원래 하던 대로 했어요. 그랬죠.
너무 겸손이 없었나. 좀 열심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한번 봐볼까? 아니요, 못 보겠어요. 집에서 혼자 몰래 보겠습니다. 나처럼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래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은 살짝 이렇게 3분의 1만 보고, 이렇게 3분의 1만 보고 노래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셀카 비하인드, 강주지 셀카 비하인드. 언제 말하는 거죠? 강주지랑 사진 많이 찍는 편이라서. 제가 원래 같이 셀카를 잘 안 찍어요. 그러니까 막 어, 너 싫어 서 안 찍는 게 아니고 성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이제 제가 같이 셀카를 찍자고 얘기를 잘 못해서 그냥 쪼그리처럼 있다가 그냥 찍자 하면 그냥 오케이 하고 바로 찍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통 같이 찍자고 한 사람이 형준이가 제일 저한테 찍자고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같이 찍은 셀카가 많은 것이다. 형준이가 막 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멤버 다른 사람들 싫어 서가 아니라 형준이가 저한테 유독 이렇게 찍자고 많이 해준다. 그쵸? 고맙죠. 또 형준이가 셀카를 잘 찍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찍을 때랑 또 달라요. 그래서 저도 거절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 썸머 패키지 때 그 미션이 있었어요. 사실 그 미션 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미션으로 제가 멤버들 셀카 같이 찍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나갔을 거예요, 영상이. 그래서 이제 다 찍는데 우빈이 형이 딱 찍는데 그 형이 눈치가 진짜 빨라요. 갑자기 야 너 이거 미션이지?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그 이후로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다른 멤버랑 찍은 사진이 없어요. 우빈이 형이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찍으면 이제 걸릴 거 같은 거예요. 걸리면 안 되거든요, 미션을. 그랬습니다. 아니라니까. 차에 타서도 같은 차니까 야,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셀카 찍기지. 아니라니까. 계속 둘이서 그랬네요. 근데 어쨌든 우빈이 형은 찍었는데 다른 멤버들은 못 찍었어. 그게 더 수상한가? 아유 실수했네요. 그게 더 수상해 보이긴 해. 진짜 눈치 너무 빨라. 어떻게 그렇게 눈치 빠르지? 진짜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빈이 형 눈치가 진짜 빨라. 눈치가 인정이야. 인정해줘야 돼. 썸패 때 또 세림이 형이 또 사진 몇 개 찍어줬거든요. 아 사진 진짜 잘 찍어. 세림이 형이 진짜 제일 잘 찍는 것 같아요. 아, 성민이도 진짜 잘 찍는데 제가 그 수트 입고 한번 사진을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 성민이가 찍어줬단 말이에요. 아 성민이가 그런 사진을 잘 찍더라. 그때 엄청 많이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별스타에 올렸었는데 네,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 같이 움직이는 그게 없으니까 남직사 이제 부탁하고 싶어도 찍어달라 할 사람이 없어요. 슬픕니다. 세림이 형이 진짜 그 사진작가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 나중에 우리 앨범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림이 형이 찍는. 아,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이거, 이거 하면서 얘기할까요? 이거 하면서 합시다. 또 주간 준비해 주셨으니까 또 해야죠.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준비한 거 조금씩 해보면서. 자, 미니의 생일 파티의 드레스 코드. 오늘 사실 되게 셔츠에 스냅스 입고 왔어요. 셔츠에 스냅스 그리고 신발. 아유 신발 어떻게 보여드릴까. 어우 다리. 제가 다리가 안 유연해서 다 못 보네요. 이거 이거라도 이쁘죠?
아무튼 드레스 코드. 그래서 드레스 코드를 뭐라 하죠 이걸? 댄디 스타일. 오케이. 자, 댄디 스타일을 적겠습니다. 자, 민희의 생일 파티 드레스 코드는 댄디 스타일. 오케이, 댄디 스타일. 자, 그리고 민희의 생일 파티에 입장했을 때 필수 인사말. 제가 사실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공감이 안 가네요. 근데 부끄러워서 이런 거 하지 말라 했거든요. 왜 초등학생 때 한 번씩 해볼 만하잖아요, 그쵸? 막 집에서 막 친구 불러가지고 치킨 너겟 막 해가지고 뭔지 아시죠? 그때 막 생일 선물로 팀캐시 막 5,000원짜리 사가고 초등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필수 인사말. 생일 파티를 안 해봐서. 아, 민희야 생일 축하한다. 그럼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근데 아마 지금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워낙 조금 부끄러워해서.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촛불을 못 불어가지고 쫓겨났다니까? 생일에? 생일에 촛불 못 불어서 쫓겨났었던. 땡깡 불었어요. 못 부르겠다고 막. 어떻게 불었었나? 아직도 기억해요. 내가 그때 광양 살았었거든요. 광양에 주택에 살았었는데 이렇게 집이 있고 옆에 공원이 있었어요. 공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생일 축하. 아빠, 엄마, 형, 누나, 이제 뭐 모르는 사람들. 그 당시 난 기억이 안 나. 뭐 아빠 친구였나, 엄마 친구였나. 이제 아빠 친구 딸, 아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름 대파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못 부르겠다고 하니까 아빠도 이제 그래, 그럴 수 있다. 너무 귀여워하는 거예요, 그때. 못 부르겠어요 하니까 다 웃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계속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못 부르겠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옆에 공원 가서 혼자 걷고 있었어. 그쵸. 사람이 많았죠, 꽤. 그 나이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몇 살이었더라? 몇 살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 정말 쫓겨나고 너무 쫓겨난 게 좀 웃긴데? 우리 아빠 좀 강하게 키우는 스타일이셔가지고 생일 파티에 있어야 하는 필수 소품. 아, 케이크 있어야죠 여러분. 좀 너무 생각 안 하나? 아, 근데 저는 케이크 없으면은 안 됩니다. 케이크 있어야죠. 케이크. 아, 그리고 생일하니까, 아, 아까도 또 하나 얘기하려 했는데 쫓겨난 거 얘기하다 까먹어버렸네. 쫓겨난 게 너무 컸나봐요. 아, 아, 맞아. 내가 그거 얘기하려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려 했어. 내가 진짜 어렸을 때, 강남 콩만 했을 때예요, 여러분. 그때 어린이집도 안 다닐 때. 어린이집이 몇 살 때부터 다니죠? 다섯 살인가요? 이거 알아야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상관없긴 한데 제가 궁금해서요. 어린이집을 몇 살부터 다니죠? 다섯 살인가요? 다섯 살이겠죠? 아무튼 그때 한 네 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는 아파트 살 때였어요. 주택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살? 그렇게 빨리 다녀요? 아, 나 그럼 몇 살이었지 그때?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안 다닐 때였어. 이제 어디 돌보미집 같은, 왜 그런 데 있잖아요. 살짝 아파트인데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셔가지고
애기 잠깐 돌봐주는 살짝 그런 데 아시나요 여러분?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맡겨졌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근데 아마 그때 아마 그때는 제 나이 또래였겠죠? 이제 한 스물둘 돼 보이는 그런 이런 그런 분이셨는데 그때 제가 앉아 있다가 동심 파괴를 당했어요. 그 제가 앉아서 이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제 뭐 밥도 먹여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옆에 그 사람이 그 나를 돌봐주시는 그분이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속눈썹을 떼는 거예요. 속눈썹을 갑자기 떼는 거야 막. 나는 그때 어렸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 붙일 수 있는 건지. 어제 막 떼는 거예요. 나 문화 충격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막 그랬어요. 근데 아마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이거 원래 떼고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게 된다고? 나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도 이제 집에서 막 혼자 막 눈 잡아당기면서 막 아 뜨시는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애기들 앞에서 뭘 하면 안 돼요. 애기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도 그때 애기였기 때문에 그 속눈썹 떼길래 따라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나만 있는 그런 거야? 나만 이런 기억 있어? 아니 진짜 속눈썹을 떼더라니까 내 앞에서.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속눈썹을 안 붙여서 공감이 안 가셨나 봐. 나한테 제대로 안 알려줬던 것 같아. 이 그게 뭐냐 하던데. 막 내 딱 거기까지 기억해. 딱 거기까지. 그럴 때가 있었다. 자 이제 이 또 이 이야기를 말했으니 또 하나 더 적어봅시다. 생일 파티의 웰컴 기프트는 생일 선물 말하는 거죠? 근데 전 사실 선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 선물이 너무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그 뭐라 하죠 여러분? 생일 선물에 대한 어떤 나도 줬으니 너도 줘야 돼 그런 마음이 아무데 뭐 일단 적는 거니까 일단은 하긴 할 텐데 애매하네요. 아 내가 주는 거? 아 근데 생일인데 보통 내가 주나 선물을? 생일인데 보통 주나요? 뭐 일단 적으라니까 이제 주겠습니다. 어민이의 생일 파티 웰컴 기프트. 아 살짝 그런 느낌인가? 왜 가면은 막 아 또 생일 웰컴 기프트 하니까 그때 생각나네. 제 옛날에 이야기꾼이네. 옛날에 중학교 친구들이랑 한참 이렇게 게임 많이 했을 때 이제 조례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이제 게임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친구들은 발이 넓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초등학교 때 친하던 친구들도 만나고 막 그런 애들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어떤 다른 중학교 애가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랑 다 친한 애였나 봐. 그래서 나도 몰라 갑자기 같이 갔어요. 그렇지 않게 내가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 다쳤구나 조심하지 친한 척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애들이 계속 놀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 혼자 갑자기 야 나 간다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나한테 그럴 깡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친구들 엄청 많았어요. 한 다섯 명도 아니었어. 한 여덟 명 있었어요. 나만 모르는 사람이야. 나 그냥 앉아서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나? 그러다가 그 다친 친구 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단체 친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머님 되게 마음이 좋을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이제 다쳤는데 이렇게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너네 이제 밥은 먹었니? 하고 있는데 우리 밥은 안 먹고 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갑자기 돈을 주시면서 밥을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면식도 없는데 이제 그 친구 어머님한테 밥을 얻어 먹은 거죠. 그랬다는 기억이. 근데 나도 크게 부정하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먹었어요. 조용히 먹었어. 나만 그런 기억 있나요, 여러분? 나만 있는 기억이야, 이거? 좀 일이 많았었네요.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름 재밌게 살았죠? 자, 그래서 웰컴 기프트. 이거 좀 어렵네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 하나 더 하면은 생각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또 이야기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야기가 또 많거든요. 또 옛날 얘기가 좀 은근 많아요. 그런 이런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꽤 있는데 또 뭐였죠 저? 아 막 그럴 때 있었다. 막 새벽에 이제 학교 가고 막 괜히 막 그때는 그게 막 재밌는 건 줄 알고 막 새벽에 학교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초등학생 때였어. 그때 초등학생 때였는데 저는 새벽에 안 나왔거든요. 자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우리 형이 자기 친구들이랑 학교에 가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조례초등학교라는 곳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갔어. 되게 무섭죠. 근데 원래 그 나이 때는 막 새벽에 공기를 맡으면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렇거든요. 그 나이 땐 그래. 그래서 막 가는데 막 괜히 설레, 막 좋아. 걔네들도 학교 재밌겠지? 경비 아저씨 있을까? 경비 아저씨 있으면 어떡하지? 문장교 있으면 어떡하지? 문장교 있으면 넘어가야겠다. 너무 신난다. 그러고 놀 때였는데 이제 갔어. 이제 갔는데 그냥 우리들끼리 막 신나가지고 막 뭐 없거든요 가면은. 그래가지고 막 괜히 막 반에 가가지고 쟤 뭐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막 소리 지르면 갑자기 다 같이 도망가고 막 아! 하면 하! 막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고 살았어요. 나름 그때도 재밌었던 거 같네요. 초등학생 때 기억이 거의 없긴 한데 초등학생 친구들이랑은 지금 연락을 안 하거든요. 다 바쁜 삶을 살다 보니. 또 새벽에 또 그렇게 하는 묘미가 있지 않았나. 자, 그래서 이제 웰컴 기프트 적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생일 파티에 오면은 되게 뭔가 먹을 거를 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저의 작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거에는 이제 생일 파티 때는 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생일 파티 가서도 뭘 먹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먹을 거. 쉽지 않네요. 그냥 먹을 거라 적을까? 아, 좀 더 생각을 해볼까? 맛있는 거? 맞아. 생일 때 또 뷔페 가는 게 국룰이거든요, 여러분. 그랬었는데. 아, 미니의 사랑으로 하죠. 미니 사랑 먹어도 배불렀으면 좋겠네요. 아, 크로플? 크로플 괜찮은데요? 크로플도 적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다 보니 곧 꺼야 돼요. 하지만 생일이지 않습니까? 또 연장전을 가야죠. 또 이야기를 오늘 생일이라 또 아 이거 좀 아껴놓는 이야기들인데 이거 또 이렇게 다 말해버렸네요. 이거 곤란합니다.
추석 많이 보고 싶은 사람이 많네요. 가족들 되게 진지한 얘기 하면은 슬퍼질까봐 진지한 얘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되게 좀 가볍게,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뭔가 제가 친구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주변에 사람이 엄청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누가 됐든 뭐 직원이 됐든 스태프분들이 됐든. 근데 진짜 너무 제가 이렇게 축하를 받아도 될 그 정도의 사람인가 항상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말 생일 축하를 받을 만큼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처음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팬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는 각오가 뭐였냐면은 되게 실수하지 말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지 말아야 할, 가수로서 하지 말아야 할, 아이돌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이 저는 진짜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안 하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내 일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물론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뭔가 필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마음가짐은 필수로 두고 또 연습도 열심히 하고 팬분들에게 또 다 잘하고. 근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모두의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모두의 얘기를 듣고 모두의 얘기를 답해주고 싶고,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그 생각을 이제 그거 아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 잘 안 돼서 저도. 그리고 제가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편이에요. 제가 바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 뭐가 믿고 뭐가 좋은 건지 그걸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되게 좀 내가 잘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모르고 한 행동들도 있고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숙제죠. 저는 뭐가 됐든 일단 활동을 계속 할 거고 노래를 계속 할 거니까 그거를 알아가야 하는 게 제가 할 일이기도 하고 저의 숙명인 거죠. 아무튼 이제 진짜 곧 꺼야 되는데 꺼고 싶지 않네요. 전 꺼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한 조금만 더 얘기하고 한 10분만 더 얘기할까? 10분 정도? 일단 추천 포즈만 정해놓고 얘기를 합시다. 추천 포즈 에이 괜히 진지한 얘기 해가지고 에이 제 마음인 거죠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어찌됐든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진심이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기 때문에 안 알아줬을 때 정말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감정들조차 숨기고 뭐 숨긴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좀 많으니까
되게 아마 멤버들도 많이 갑갑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이번에 끝장을 보자는 마인드로 앨범 준비를 했어가지고 그게 잘 됐을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 또 언젠간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일단 추천 포즈 정해야 되는데 자꾸 진지한 얘기하네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어렵다. 추천 포즈는 이 브이앱에서 하는 거죠? 브이앱에서 추천 그냥 추천 포즈인가?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이거 패스하죠. 저 모르겠습니다, 사실. 너무 어렵네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되게 지금 몇 시죠? 8시 10분이니까 2분만 더 하죠. 나 아쉬운데 더 하고 싶은데. 아무튼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디 가서 내 얘기가 나왔을 때 창피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 팬분들에게 어디 가서 그냥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뭐 사촌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어쩌다 강민이 얘기가 나왔어. 쟤 별로던데? 그러면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되게 속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더 잘하면 되죠. 이제 2년 차니까요. 2년 차. 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가야 돼서, 여러분. 또 이제 사실 생일 뷰에 판다고 앞에 브이앱을 조금 오기가 두려워가지고. 다음에 또 브이앱으로 찾아올 테니까 그때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